트랙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 액션 트럭커 TV 또 이수연님 만났습니다. 여기 위에서 지금 서울입니다. 서울 자고 계시더라고요. 말도 없이 또 와가지고 연락도 없이 깨워줘서 고맙습니다. 진짜 잠이 와 죽겠는데. 요새 그 매출 되게 많이 하신다고 소문났더라고요. 부산 바닥에. 아, 제가 듣기로는 뭐 최소 뭐 한 2,500에서 3,000만 정도 그렇게 매출 올리신다던데 진짜입니까? 그거 또 어째 알아갖고 참. 아니 이 시국에 나는 지금 뭐 1,000만 원 좀 넘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매출을 그래 합니까? 사실입니까 이 얘기가? 내가 이거를 이거를 말하는 순간 예. 따라할까봐. 아, 따라할까봐. 따라할까봐.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고속도로에 이제 사고 많이 날 수도 있어요. 졸음 운전으로. 아. 뭐 그냥 어떻게 뭐, 비결을 그냥 말씀드릴까요? 예. 알겠습니다. 지금 일단은 제가 요 하고 있는 거는 냉동 콤바인. 뭐 냉동의 콤바인? 냉동의 콤바인. 아, 오케이. 냉동의 콤바인에다가 이제 위험물에. 냉동의 콤바인은 그 보자 그러면. 위험물 할증 20에서 30%. 예, 냉동 할증에 위험물 할증까지. 할증까지 해갖고 아. 이제 그렇게 하고 보통 가끔은 탱크. 탱크? 아, 그것도 탱크. 그게 뭐예요? 아, 그. 탱크로드 샤시. 아, 샤시가 아니고 저거 컨테이너. 아, 컨테이너. 컨테이너. 그 위험물. 말대 꽂아갖고 빼는 거. 아, 화학물질 이런 거. 위험물질 같은 거. 예, 예. 그거를 제가 이제 상차를 해놓고 올라가요. 상차에서 이제. 예, 뭐 이제 상차였고 뭐 이제 작업지죠. 경기도권 예. 작업지로 올라가갖고. 네. 일찍 올라오는 편이에요. 뭐 다 도착하면 9시 밤 저녁 9시? 다 떠갖고 9시 도착하면 9시 경기도권에. 아, 부산에서? 어, 도착하면 9시. 도대체 배차를 몇 시에? 아, 일단 알겠습니다. 저는, 한 이틀치를 미리 받아놨거든요. 아, 이틀치는 이거 또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제가 조합해요. 조합을 제가 하기 때문에. 아, 그래갖고 이제 9시쯤 도착하면은 네 사실 잘라요. 자르고 예. 이제 근처에 요 부곡 근처에 있죠. 의왕. 의왕, 네. 의왕 ICD 근처에 네. 숨겨놓은 이제 평판 사시가 있어요. 아, 평판 사시를 숨겨놨어요? 3축 더블인데, 네. 그 3축 더블, 그거를 제가 중고로 한 게 구매해갖고, 네. 저기 어디고, 평택쯤에 가면은, 네. 평택이나 아니면 여기 근처에 이제 회사 큰 데 많거든요. 네. 근데 이거 회사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까? 지역이랑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제, 그게, 뺏길까봐. 제 짐이 뺏길까봐. 그냥 가갖고, 이제 전봇대 몇 개씩, 일명 핏이라 부르죠. 아, 전봇대 그 네. 평판에 싣고 네, 다니는 거. 싣고 다니는 거. 그거를 상차 다 하면은 늦으면 12시. 밤 12시. 밤 12시. 예. 네. 그래갖고, 그걸 두고 전라권이나 경상권을 가요. 아, 다시 또 내려가네. 네, 샤시 바깥으로. 내려갖고. 내려갖고. 다 내리면 12시. 다 도착하면 12시나? 진짜 늦어봐야 다 상차 12시 내려가면은 한 3시 반 4시 정도 돼요. 3시간 반 만에 경상권이나 전라권 여기서 서울에서 다시 내려간다고요? 네. 저 이거 아 일단 예예 예. 아 일단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조사하면 아 차를 또 겁나 빨리 가요. 완전 미 일단 알겠습니다. 그래갖고 네. 그 내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요. 아 제가 4차에 봅니다. 아, 직접 또 가서 하차를 하네. 직접 하차를 하고 네. 또 창원에 그 공장 많잖아요. 창원에 네. 또 다시 이제 부산 신항이나 네. 부산 외곽이나 경상도 외곽 보면은 목재 창고들이 많아요. 있죠 목재 창고. 또 제가 또 크린 이거 집게 빨로 뜨가 네. 그 다 줄매가 네. 다시 올라옵니다. 아, 그거 다 아도치면은 이제 다시 평판 사지 갖다 놓는데. 요 부고까지 4차까지 싹 다 하고 갔다 놓는데 헌증 미친 8시 아침 8시 그러면 이제 샤시를 잘라놓고 그 헤드만 움직일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또 저 출근길에 네. 차가 꽤 막힐 긴데 갓길로 네. 달려요. 갓길로 달린다고? 빨리 그 컨테이너 그 작업하러 가야지. 완전 미친 새끼네요. 아,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네. 승용차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. 아, 어쩔 수 없어요. 가끔씩 본 차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저 차량에 붙은 스티커 있잖아요. 네. 떼고 다닙니다. 아, 응. 떼고 다니고. 네. 그래 또 부산 내려가는 거네요. 아니 작업하고 작업을 해야지. 컨테이너를 작업해 이제 동격지 또 이제 내보내 해야지. 아, 오케이. 그래 하고 나서 네. 다 차시켜줘요. 까고 담고 또 부산 내려와요. 네.
그런 베이스로 하면은 한 2,500, 3,000 충분합니다.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부산에서 배차를 받아서 올라오면 9시 위험물 공장에 박아놓고 샤시를 떼고 숨겨놓은 평판 샤시를 달고 전봇대를 실어서 경상도를 갔다가 경상도에서 다시 목재를 실어서 다시 올라오고 예. 또 이제 또 평판 샤시를 숨겨놓고 다시 내 컨테이너 샤시를 차고 부산 내려간다. 그렇지면은 하루 만에 300. 300? 300 되잖아요, 그러면. 아. 그렇게 이틀 한 번 꼴로 일하거든요. 그렇게 네. 뭐 맨날 한다면 4천만 넘어가지. 아. 그럼 돈, 그럼 잠은 언제 자요, 도대체? 아, 자고 이제 그 깨어갔잖아. 아. 오늘 그 이틀 한 번 중에 그 쉬는 날 하루인데. 아. 나 잠 집에서 안 잡니다. 아예 안 자네요. 아니, 안 자지. 그럼 제가 깨웠으면 안 되는 거네. 괜찮아. 근데 약간 좀, 그렇게 좀 구라 같은데. 진짠가요? 진짜죠. 이래갖고 또 기름 또 얼마 떼었는데? 기름 얼마나 떼? 그럼 기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유가 보조금이 그 4,308리터 나오잖아요. 그거 다 쓰고도 엄청 많이 넣으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4,308리터. 네. 그게 돈으로 치면 이제 얼추 1리터나 1,000원, 그렇죠, 1,100원 잡으면 그렇죠. 네, 네. 싹 다 쓴다 보고 도, 하면 한 400만 원 돈 아닙니까? 그렇죠, 400만 원 돈. 그럼 도로비 80만 원, 90만 원, 100만 원 뭐 그 정도 하면 땅에 버린 거 뭐 500이잖아요, 그러면. 네. 운전을 잘못하고 있어, 사람들이. 아. 그 소문, 이 소문까지는 안 들어봤네. 예, 뭐. 출혈하게 또... 방앗간이라고. 누가요? 내가. 당신이? 내가. 방앗간이에요? 방앗간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. 예. 뭐, 뭐, 아, 기름을 짜고 다닌다고? 아, 기름을 존나 잘 짜. 아, 아... 존나 잘 짜, 그냥. 뭐, 얼마나 짜고 다니는데요? 이게, 요, 한 번. 그러니까, 한 번 운송하는데 그렇게 운송하면, 몇 리터나 기름 넣는데요? 한 280리터? 아, 또 못 믿네. 와, 나 진짜. 아니, 부산에서 올라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내려가는데. 280 정도. 2회전하는데 280리터? 1회전하는데 140리터 정도. 부산에서 경기도까지? 응. 거의 뭐 방앗간이지, 지금은. 그거는, 그건 진짜 완전 개소리인 것 같은데. 그거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. 네, 이거. 땅에서 기름 팝니다, 제가. 제가 제 파서 내가 정지해갖고 내가 경유만 걸러갖고 넣고 휘발유 걸러진 거는 이제 승용차로 넣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280리터 280리터 그럼 이틀에 한 번 걸러 일한다면은 일주일에 세 탕 280 곱하기 3 700 한 800 840 정도 되네. 그럼 한 달에 봐야 남네? 그럼 사수하면 남지. 아 충분히 남지.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. 저한테 바로 연락주세요. 대충 계산해보면 매출 3천만원 기름은 뭐 한 달에 한 300돈 들어가겠네. 한 300 맞지. 도로비 한 100만원 좀 나오고. 도로 100만원? 도로비는 아 그렇게 다니는데 100만원 국도로 가잖아 가끔씩은. 아 고속도로 잘 안 타고 다니시죠? 국도로 가잖아. 아 정말 과정은 아닙니다 사장님. 그냥 완전 에, 진짜 미친 새끼. 아니 못 믿나? 그냥 좀 거짓말이 진짜 입에 백인 것 같은데. 다음에 한번 24시간 따라올래요 진짜.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. 알겠습니다 그러면. 제가 다음에 진짜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진짜 따라오세요. 책. 그러면 밥은 도대체 언제 먹어요? 밥? 네, 지금 그 몸 뚱아리 보니까 그 뭐. 많이 드실 것 같은데. 아니 지금 시국이 코로나인데 네. 밥을 먹으러 가다니. 아, 어, 신야 자꾸 안 보실랍니까? 네. 어디 있어요? 여기 실내. 여기. 아 뒤에. 아. 이거 우유 바로 말아 먹고, 이것도 우유 말아 먹고. 라면, 삼겹살에 뭐. 전부 다 일회용 이런 거밖에 없네요. 갖고 싶은 커피 잘 안 무니까. 맞다. 운전을 하면서. 이걸 다 드신다는 거네요, 그죠? 하면서 먹지. 운전하면서. 이렇게 찾아갖고 먹을 시간이 없어. 아...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. 그냥 뭐, 아까 그거, 가루, 우유맛 가루 있죠? 그 가루 넣고 물 넣으면, 입안에서 헹구면 바로 우유맛 그건데. 아. 다들 그렇게 먹거든요. 저 다 날 것으로 먹습니다, 저 다. 날 걸로? 시일이 왜 있는지 알아요? 왜? 한 조각 넣고 우유 먹으면 다 똑같잖아. 수파로 무나, 비빔무나. 그런 식으로 식사를 다 때우지. 아니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저렇게 먹는다고?
술뭐예요 우유. 우유 아. 바로 털어먹지 이렇게. 아. 바로 털어먹지. 그 시간이 없어. 그걸 할 시간이. 아. 대단하네요.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일하고 한 6년마다 차 한번 바꾼다 생각하면은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? 어. 나는 계획이 딱 꿈이 있어. 네. 꿈이 있어. 네. 좀 앞으로 뭐 충분히. 일단 알았어요. 아니 뭐 그 꿈 얘기는 그 본인 집에 가서나 하시고. 일단 말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 군포에서 우리 또 친구 만나가지고 정말 저희가 일하고 싶은 이런 꿈의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이 친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나이도 젊고 막 넘치는 게 체력이고 진짜 성실함과 체력을 갖춘 우리 젊은이들인데 요즘에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. 진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 시켜주면은 할 수 있겠죠? 아, 충분하죠. 네. 하루에 한 시간씩, 두 시간씩 자고 할 수 있겠죠? 아, 충분합니다. 네. 뭐 어려운 화물 경기 다들 힘내시고 우리 여기 친구 액션 트럭커 TV 유튜브 많이 이제 가서 구경 좀 해주세요. 저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재밌는 영상 앞으로 많이 올린답니다. 우리 친구의 특기가 그 공깃밥을 한 끼 거의 한 네다섯 개씩 먹습니다.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트럭커를 할 게 아니고 먹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먹방을 햄버거 다섯 개씩 먹고 기본으로 먹방 도전 많이 받겠습니다. 네, 네. 먹방 이런 거 좀 뭐 올려달라고 하시면 차에서 네, 이런 것도 좀 찍어주시고 네. 앞으로 차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